60장 8절로 11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절 끝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면 됩니다. 병원이 병원답게 되는 방법은 죽어가는 환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많이 고치고 살리는 겁니다. 만약 병원이 죽어가고 다쳐서 병이 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면 부끄러운 병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죄인들을 많이 고치고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이 하늘에서 움직일 때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치 미끄러지듯이 싹 움직입니다. 비둘기도 자기 보금자리로 올 때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날아옵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많이 방해야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복음은 참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 같으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족장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교회죠. 근데 참 거기까지 찾아가서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진리를 물어본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듯이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물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거부하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자들은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랬는데, 전에도 나온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섬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랬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아주 큰 배인데, 아주 큰 배가 자손과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면 땅끝까지라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 배에 실려있는 그 화물들을 다 주고서라도 자기 영혼을 건지려고 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고, 진주를 아주 큰 걸 발견했는데 다른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발견하고는 그걸 사기 위해서
그 자기 이제 영혼을 건지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밭에 있는 보화, 큰 진주, 이걸 자기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이제 지불해서라도 구원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진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이 복음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게 뭐 대학에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습니까? 교회에 복음 진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복음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의 진리는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의미 없는 사람, 의미 없는 재물, 의미 없는 학문.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사랑을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도 그게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이게 이제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게 의미가 다 살아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공부한 그 학식이 뭐 허무하게 쓰여지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의 학식과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사용된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큰 배실 구워서 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백지 위임장을 써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치장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또 교회가 다른 것으로 인기를 끌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말씀에 질렸다. 나 말씀 다 안다. 나 말씀에 식상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말씀은 아무리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말씀의 깊이와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인데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진리의 말씀의 빛이 강하게 계속 비칠 때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희미하게 이렇게 전하고 말씀이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면 영적으로 사실은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교회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자꾸 막그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이게 마귀가 들어와도 탁 노출되잖아요. 도둑이 들어왔다가도 이 밝으면 노출되잖아요. 근데 어둠침침하면 도둑이 어두운 캄캄한 데로 솔솔솔솔솔 이렇게 들어오듯이 그래서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비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빛이 강하게 비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이 말씀만 붙들지 않고 자꾸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들이 먼저 바로 서고 말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말씀으로 다른 나라 세우라고 살리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 그냥 제쳐두고 자꾸 세상 사상 다른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귀중한 줄 모르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이 이제 소중한 줄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동방박사 제사람도 제사람이지 자건 동방박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이 사실 이사야서 몇장 가죽에 쓰여진 그런 걸 아마 몇장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거 보고는 예, 더 들려달라 그러고
이방인들이 더 사모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성령에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가고 이방인들이 막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해서 이제 와서 구원받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오기는 하고 있지만 자꾸 돌아오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고 천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신 축복이 말씀 말고도 성전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고레스 왕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성전에 사실은 봉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범죄하다가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리시고 오히려 이방인 고레스가 성전을 지어라. 이 자꾸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걸 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이 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배울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차지하게 되었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사명 받고 축복 받았는데 이거 귀중한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것, 세상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헛된 것 붙들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내치셨는데 참 우리도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려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꺼지고 말씀의 능력은 식어져서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 맨 처음에 말한 교회의 영광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영광은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다 그랬는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절대로 안전하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놔도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 문이 항상 열려져 있듯이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어서 이 말은 영적으로 열려져 있어서 영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다 그랬는데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을 이제 결박시켜서 더 이상 사람을 속일 수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빛이 교회에서 강력하게 비추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 교회에 충만하면 이제 마귀가 결박되어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시대 때 교회가 어떤 위상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령이 부어져서 오순절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하루에 3천 명씩 돌아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지고 세상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교회, 현대인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만 형식적으로 지키고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신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겨우 희미하게 붙잡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문을 닫기도 하고
두 개의 교회가 합쳐져서 하나로 되어지면서 교회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일학교는 사라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약해져 가고 있고, 청년들은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우리가 참 이런 시각으로 보면 교회는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또 남겨두시는 줄 압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아가 이 약을 공급하는 관을 뚫었는데 관을 빼고 구멍이 너무 커서 살이 차오르지를 않고 아물어지지가 잘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살이 잘 차고 아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참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주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니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거리며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천교회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